일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 학생? 학생 회장인 미아 오치입니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아니 잠깐만, 학생 회장 맞아요? 내가 왜 학생 회장이 되고 싶었는지 지금부터 말할 3개 중에 답이 있어. 니들의 작은 뇌로 생각 한번 해봐. 첫 번째,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두 번째, 품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세 번째, 전교생의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서? 어서오세요. 2023년 6월 11일 주간카페 탐방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11일자 주간카페 탐방 오늘 가보겠습니다. 출발. 니가 왜 뺏어 내 멘트를. 출발. 해외 편의점에서 진상들. 아저씨, 아니, 술을 곱게 드셨으면 집에서 주무셔야지 왜 여기 편의점 앞에서 그러시나.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와 진짜 진상이다. 와 사지도 않을 거면서. 와 진짜 아찔하다. 내가 다 치워야 되잖아. 손님 그 벌꿀은 안 팝니다. 살려주세요. 뭐야, 아저씨 콤프로스트 어딨나요? 와 진짜 무섭다. 와 나 같으면 소리 질렀음. 말만으로 라면 끓여주는 엄마. 예전에 엄마한테 야식으로 라면 끓여달라 했는데 엄마가 알겠다고 하더니 물만 올려놔 이러는 거임. 응? 하고 물을 올렸는데 3분 후 엄마 물 끓는데? 어 그래? 그럼 스프랑 면만 넣어 얼른. 어? 어 이때도 이상한 거 못 느낌. 그리고 3분 후 엄마 다 끓었는데? 어 먹어. 우와 어머니 완전 고단수시다. 우와 이걸 어떻게. 나도 내 동생한테 꼭 써먹어야겠다. 고인물이 많이 참가한 대회. 2016 공주미미 드레스 그리기 대회. 응모 자격. 미미를 사랑하는 친구라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송채령 어린이. 우와 이쁘다. 이선영 어린이. 동심은 어른한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혜인 어린이 25살. 잠깐만, 손서연 어린이 27살. 그러니까 27개월이라는 거죠? 27살이라는 게 아니라 27개월 됐다 그런 거죠? 정재 어린이 36. 그냥 사실 엄마랑 딸이잖아. 일본 애니메이션 회사 캐릭터 인기 투표 대참사. 핑크 파인애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야인이를 만들면서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회사인데 창업한 지 어느덧 20년이 되었습니다. 그건 꾸준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자사 컨텐츠에 등장했던 캐릭터들을 인기 투표에 버려 1위를 하는 히로인의 다키마쿠라를 제작하는 이벤트를 벌입니다. 근데 인기 투표 결과 2위와 3배 이상 차이를 내면서 이토 키사쿠라는 히로인으로 선정됩니다. 어? 이걸 다키마쿠라로 왜 내? 아 이게 뭐야? 아 더러! 아 더러! 어 씨. 누가 삼? 현재 일본 아마존에서는 이토 키사쿠의 다키마쿠라 베개 커버가 솔드아웃? 어때요 님들? 이런 다키마쿠라 갖고 싶나요? 무려 솔드아웃된 다키마쿠라라고요? 경계 경보 오발령 카톡 고백 레전드. 수지야 지금 밖에 뭔가 일어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 그냥 말할게. 나 너 좋아해. 서울시랑 나랑 기획한 기습 만우절 키키. 야 아니 서울시는 거기에 응한 적이 없어요. 애꿎은 서울시를 뭐라 하지 말아라. 헐 사이렌 뭐임? 개무돌 퓨. 수야 전쟁 날 것 같아서 한마디만 할게. 나 너 좋아해. 너랑 죽기 전에 한 번만 하고 싶어. 무슨 말이야? 대림이 1차 앞으로 와줘. 내가 너 지켜줄게. 나랑 같이 도망가자. 아니 사실 농담이고 키키. 아 어떻게 20분 만에. 학교에서 보자 키키키. 만우절 때 못한 거 지금 한 거야 키키키. 응 그래. 심지어 잊지도 않아. 저 왜 그러는 걸까? 일본의 학생 회장. 일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반 학생? 학생 회장인 미아 오치입니다. 장난은 여기까지다. 아니 잠깐만, 학생 회장 맞아요? 내가 왜 학생 회장이 되고 싶었는지 지금부터 말할 3개 중에 답이 있어. 니들의 작은 뇌로 생각 한번 해봐. 첫 번째, 충실하게 학교 생활을 보내고 싶어서. 두 번째, 품이 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어서. 그리고 세 번째, 전교생의 여자를 지배하고 싶어서? 안 돼! 내 학생 회장이 오타쿠일 리 없어! 정답은 3번입니다. 당신 진심이었던군요구. 진정. 학생회장은 지금의 학교를 어찌할 생각? 먼저 학생회장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오 잠깐만, 학생
학생회장실의 공기청정기는 자기가 좋은 거 아니야? 그리고 학생회장실에 보일러 설치할 거임. 뭐하는 애야? 반드시 실현시킬 거임. 그리고 상자 안에 있던 것은 사랑이야기. 여러분들 새해노 하면 사랑이야기라고 해주세요. 뭐야 갑자기 왜 갑자기 진행을 하는 거지? 새해노 사랑이야기 닥쳐라 일반 학생들아. 해달라매. 어쩌라는 거야 진짜로. 이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이 학교의 여성을 전부 지배하겠다고. 이건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 끝이야? 아씨 왜 단상에 왜 올라갔는데? 아 원래 이 전교 회장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개그맨이 이렇게 하라고 그냥 몰래카메라를 한 거구나. 근데 솔직히 저렇게만 단편적으로 보면 되게 별로잖아. 준수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으쾌해요. 저러고 나서 인기가 더 많아졌을 것 같아. 냉혹한 도트의 세계. 저주에 걸린 주인공은 여성들이 도트로 보인다. 호감도가 제일 낮을 때 여성 캐릭터의 모습. 아니,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랬던 캐릭터가 호감도가 올라가면은 오! 오! 요렇게 진화함. 이게 무슨 장면이야 미친. 설레야 되는 장면 아니야? 좀 어지럽네. 남자 찐따들 여름 특징. 여름에 여자애들이랑 이런 데 못 가봄. 참나 저기만 못 가본 줄 아나. 저기만 못 가본 줄 아나. 어메이징 스타벅스 빌런. 수박 왔는데 1시간 넘게 이렇게 해놓고 사람은 안 보임. 심지어 캔커피 점심 피크 시간이라 줄 서서 기다리며 자리에 못 앉는 사람만 수십 명인데. 와 진짜 이런 사람 너무 민폐 아니야? 자리 세라도 낸 거야? 뭐야? 어? 아니 이걸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아 진짜 모니터 들고 오는 게 진짜 레전드. 뭐 저걸 왜 들고 다니는 거야? 저런 사람들은 전기세도 같이 내야 돼. 아니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는 말밖에 안 나온다. 심지어 본체도 있어요 밑에. 여기 보면은 이 정도면 자리 두 자리 정도 차지하는 거 아닌가? 진짜 너무 싫다. 제발 한국인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배민에서 논란이 있던 명란 사건. 이게 뭐야? 문의 내용을 기재해주시면 정확하고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날치알에 마요네즈 섞은 걸 명란이라고 팔고 있어요. 응? 이거? 이건 좀 아니지 않아? 와,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음식은 명란에 마요네즈를 섞은 것으로 가게에서 날치알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며 본사에서 받은 명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명란은 아닌데요? 이게 명란이지? 생명란이 아니라 젓갈로 담은 것이라 색깔이 화면처럼 나온다고 합니다. 명란젓은 진짜 시뻘건데 젓갈이라서 저렇다니. 젓갈이 아니니까 안 붉고 짜지도 않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니요, 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필시 이젠 빨간색이 하얀색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건 고추장이 분명합니다. 이건 고춧가루입니다. 이건 붉은 수염입니다. 역시 해악의 민족. 어떻게 해서든 먹이는 거 봐라.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간 카페 탐방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끝!